술 좀 먹자 말아. 형님 말 술 좀. 아 위스키 네. 위스키 주세요. 아, 아 이제 왜 이거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 차에다 이렇게 딱. 아 맞아요. 그리고 뭐 딱 마시고 이런 거는 총상을 어, 막 큰 총상을 그래, 그래, 막 붓고 막 막 붓고 막 어. 마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남자니까 그냥 드셔도 되잖아. 뭐요? 아이고 보리차잖아요. 마강님 전 마강님 공포게임 라이브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아, 아, 안 무서워하시는 멋진 모습이 보고 제가 싶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 연기예요. 아 공포게임 리액션 다 연기예요. 그게 연기면 진짜 안 생기거든. 와씨발 입술 바르르 떨리고 그게 연기라니까? 흔들리던데 연기예요? 나 그게 연기예요. 애 다 막 이제 식은땀 나고 이게 다 연기예요. 하나하나 식은땀 연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식은땀 연기 케겔 운동 하면 돼. 저는 옛날에 M&M이나 개토 흑인 음악 뭐 창문 다 내리고 틀면서 갔거든요. 미국은 그냥 그런 아,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름 때 문 창문 4개 다 내려요. 어, 좋아요, 좋아요. 맥스를 켜놓고 이제 막 신호 대기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쳐다봐요. 쳐다보면 뭐 항상 저도 우리 한국 사람 눈 쳐다보면 좀 시비적이고 아닌 거 눈 피하잖아요. 미국 딱 이거에 딱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예, 그럼 이래 보면 그래요. 그럼 문을 받으면 이러면 돼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눈싸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눈 쳐다보면 뭐라 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뭐 뭐라 이러고 딱 들고 뚱뚱뚱 가고. 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비 같은 그쵸? 건데 네. 외국에서는 그게 되게 인사법이죠. 네, 예. 수가 있겠구나. 막 인사도 먼저 해요. 어, 우리 인사로 해요. 막 지나가다가 뛰면서 하이 막 이러고. 네. 그러면서 How are you? How you doing?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딱 뛴다 막 쳐다보면은 딱 멈춰서 뭘 골아보는 이 새끼야. 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 처음에 왔을 때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아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쌀 것 같고. 보디비드 말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근데 팬들은 그런 요구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팬들의 요구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런 바람이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내 가치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팬들을 원하기 때문에. 요새는 지금 팬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진짜 요즘 잘 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형님 아시다시피 진짜 거의 하루에 10만원 찍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0이거든. 구독자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이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거. 어, 진짜요. 아니 보면 거의 라이브 팀은 저 탑 10에 들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광고비도 광고 당근 봐주시고 구독자 대비 좋아요 수랑 댓글 수. 이건 진짜 넘사벽이에요. 난 그래서 진짜 거기서 희열을 많이 느껴요. 솔직히 계단 말부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고지해주세요. 꼭 했으면 좋겠어. 아, 뭐 싸움도 못 사. 저 거기서 막. 아, 맞아. 야, 그거 좋을 거 아니야. 아, 그거 좋네. 기다려 형님이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느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저도 기다려 형님 좋지만 되게 반갑게 얘기해 주시고, 한번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아, 지금, 아, 만약에 형님이랑 일찍 얘기를 했으면 진짜 초청했을 텐데. 저번에 그때 우리 정호 때 기다려 형님 왔을 때 얘기했어요. 마라님. 예, 팬이야 그분도 완전. 아... 그러니까 막 맨날 동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고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논문 언제 주실 거냐? 아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PT 드디어 끝이에요. 새벽 끝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수험생에 도움되는 영상을 하나씩 찍을 것이고 이제 완벽히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할 거예요. 피트니스 대회 스포츠 모델이나 피지크 선수 중에 식단 빡세게 하고 운동 주 5일 이상 하는데. 형님은 식단도 안 하고 주 3회 운동하는데 몸이 더 좋아서 혼란스럽네요. 근데 저런 게 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 사람이에요. 네, 10년을 살아왔었죠. 20년을 가까이. 그런데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몸의 적응도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것 같아요. 따라하다가는 되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마랑 새끼 이거 먹방 하다가 끄면 토한다. 아, 그건 진짜 아니고요. 너 알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우리도 저도 솔직히 먹방 근데 다른 진짜 BJ분 보면 와 저거 끝나고 토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아 형님 아 맞다 형님 그거 형님은 그거 뭐야 격투기에 좀 하지 않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지인분들도 선수분도 굉장히 잘하고 그 프로필 사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선수잖아요. 네. 고날두 선수.
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친하게.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예, 뭐 있죠. 아, 형님 그거 제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의외로 마랑님 방송 보는 운동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형주 3회 식단 안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 형이 이미 미식 축구 때부터 쌓아온 머슬 메모리나 기초대사량 체질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몸 만들려면 식단도 하고 조회 이상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저기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먹으라고 해서 다섯 끼 먹으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먹으라고 다섯 끼 먹으라고 하진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라.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정도만 먹어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 우리 같은 그렇죠. 일반인들은 네. 그게 힘든 거로. 근데 저는 그걸 강조를 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살이 좀 찔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너 해봤지? 네. 운동하면 굉장히 힘들지? 네. 진짜 제대로 하면 힘들어요. 지금 호연씨 되게 피곤해요. 네.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형님 좋은 현상이에요. 피곤하게. 아 그렇죠. 잠을 많이 잤대요. 근데도 피곤한 건 진짜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계속 되려고 지금 계속 몸에서 네. 계속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근데 좋은 건데 호연이 그래도 진짜 착하고 잘 따라와요. 내가 호연이 그거 가슴 제일 아팠어요. 호연이 컨디션이 갔는데 엄청 힘들지 마라 이게 있잖아요 있었어요. 아 그런 얘기가 네. 있었어요? 한 시작을 지웠는데 아 저는 너도 기분 나게 나빴지. 데려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버티고 하고 시키고 싶었어요. 아 저는 그걸 알거든요.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솔직히 얘가 봤는데 물어봤는데 봤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하필이면 또 이제 제 그 어제 그 불법 체류자 수준 있잖아요. 얘는 20세 타거든요. 걔는 딱 5세 타고 이제 뭐 저 세상 갈 거야.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보여줘가지고 이제 차이를 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호연이한테 왜 이렇게 다그치면서 훈련시키냐? 아 그건 아니 다그치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네, 진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호연이가 그런 훈련 한 번 안 해봤지. 아니 근데 그 다그치는 게 그 정도면 진짜 조금 아니 그러니까 맞아. 아니 근데 너 아니 그런 훈련 안 해봤지. 네. 얘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3세트 딱 끝나고 2세트 아니 2세트 끝나고 형 5세트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순간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 얘는 푸시해줘야 되겠구나. 멘탈이 왜냐면 제가 일부러 3세트 정도는 제가 거의 진짜 얘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해줘요. 멘탈부터 부셔버리게. 남은 7세트는 그러면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조절 안 해줘요. 처음부터 100%로 밀어줘요. 힘이 다 빠지는 것부터 진짜 컨트롤 해주는데 딱 그래서 2세트 끝나고 나서 형 5세트만 하면 안 돼요 막 얘한테 기속말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네. 내가 웃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푸시해 준 거예요. 물론 만약에 이 차이겠어요. 얘가 만약에 경쟁자가 있다 그럼 절대 전 푸시 안 해요. 그렇지 알아서 이제 네 지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빠져. 왜 우리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푸치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 안 하잖아. 그때 fuck out of my field 이래요. 필드 나가라. 그러면 푸란 사람 나가고 아니면 해요. 전 했지. 만약에 경쟁자가 있으면 얘가 의식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혼자다 보니까 얘가 계속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전 아프리카 때도 유산소 도안하고 그렇게 먹는데 운동도 주 3회만 하는데 그렇게 대피 유지하는 거 보면 보기빌딩에서 진짜 천재 소리 듣는 체질 아닌가요? 그쪽으로 가셔도 될 듯. 아, 이 얘기하고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것 때문에 약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뭐 로이더다 뭐 네 왜냐면 제가 진짜 재왔는데 체중이 10%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마랑님 방송을 그 트레이너도 몇 명한테 보여줬어. 네. 보여주면서 봐봐라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이었어 로이더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아닌데. 딱 봐도 아니잖아.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이 몸을 아니 로이드일 수가 없어요. 아 그 진짜로 기능적인 걸로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편집자님도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심한 요새 어그로가 로이드 아, 맞아요 돈이 네. 없어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오줌을 팔자. 30만원이래 검사가 3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오줌을 또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내 꽃을 보여주면서 싸는 거 해가지고 20만원 받자. 근데 이것보다 혈액이 더 심하잖아. 혈액은 100만원 받자 이렇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알아봤어. 진짜 하려고 너무 쓰지 말아가지고 내가 100kg 찍은 날 또 어그로 있을까봐 아니 내가 인바디 찍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고유클량이 45가 지금 나와요. 체지방은 지금 10% 이하예요. 아니 유산소도 별로 안 하는데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체지방 수치는 25가 안 남아요. 24.5 정도 나와요. 나 이게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도핑 검사를 내가 그래서
지금 2개월 잡았으니까 1개월 때 한번 하고 2개월 때 끝내서 한번 해야겠다.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개인은 안 해준대요. 안 해줘. 아 그게 제일 문제야. 무슨 소속돼 있는 선수가 아니고. 예, 안 해주더라고요. 하려면은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또 주작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예, 돈도 없고. 네. 제가 얘기해서 지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아니 나 유산소 운동도 진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10% 유지가 되고 지금 제가 87인데 고객들이 45가 넘어요. 일단 독일 지금 3부 리그부터 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독일 5부. 5부 리그요? 3부 리그면 연봉이 1000이에요. 와? 아 연봉이 1000이야. 월 1000이야. 아 월 진짜? 네 월 2000. 역시 독일 클라스가. 네. 야 맞다 너 월급 받냐? 월급 받는데 5부는 작아요. 얼만데? 말할 수가 없어. 아, 그냥 진짜 열정페이예요. 아, 거의 아, 그냥 먹고 자면 감사한 거. 야 부모님한테 네. 잘해야 되니. 네. 3부면 아,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연봉 한 1억 7천 되는 거예요. K리그 수준. 그렇죠. 예. K리그랑 연봉이 비슷해요. 연봉이 더 높아요 오히려. 세금 떼고 5천이면 1억 5천. 4부는? 4부가 월 400에서 500. 와. 많이 받으면 800. 와. 4부에서 1000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야 그럼 뭐 장난 아니네. 다 그렇게 돼요. 저도 디비전 3에서 시작했는데 디비전 3는 그냥 없어. 대학교 때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야. 그러고 해서 NFL 가는 사람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그런 작은 희망 그 갭을 생각하면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낀 거지. 네. 그건 아니에요. 3부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는 지금 최종 목표가 일단 올림픽 가는 거예요. 네. 아 일단은 네. 넣고 나서 인터뷰 하잖아. 네. 울먹거리면서 꼭 울먹거리면서 말왕 형님 감사합니다. 아, 일단 말왕 형님 유태형이라 하면 안 된다. 네. 말왕 형님이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차피 영어로 할 거니까 홀스킹으로 이제. 아 홀스킹. 인터뷰 할 때. 네. 얘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승우 씨랑 그리고 이강인 씨보다 뭐 축구 실력은 모르겠지만 피지컬은 좋아요. 아 훨씬 좋지. 주력도 빨라요. 11초 중반이래요. 그거 진짜 빠른 거야. 11초? 예. 네. 진짜요. 그럼 지금 저랑 100m면 얘가 이길 거예요. 아 그리고 청대를 못 간 건 왜냐면 고등학교 때 갔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지.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 갔어요. 갔어요. 경대님 지금 방송 중이세요? 경대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초대했거든요. 오 재밌는 자리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바른 이미지고 좀 우리 마랑님하고 반대지. 아! 좀 그냥 네. 내가 낸데 뭐 네가 what did you say 뭐 이런 건 느끼는데 경례 같은 경우에는 뭐 아 인정 네. 인정 옆에서 한 사람 3대 운동 100 이하 쇄질 금지 3대 운동 200 이하 보충제 금지 랩 금지 3대 운동 300 이하 스트랩 오지랖 금지 3대 운동 400 이하 허리 보호대 금지 3대 운동 200 이하 부스터 금지 언더아머 금지 정해 요즘 헬스장이 법률이야. 형이 만들었어요. 아니야, 형이 형 만든 게 아니고 되게 이제 그렇게 얘기. 그건 맞아. 100m 100 대기하는 맨몸 운동하고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려면 어느 정도 좀 해. 아니 저 옛날에 왜 당구장에 있던 300 이하 마세이 기술처럼 마치 룰처럼 돼가지고. 아 지금 룰이 좀 있어. 물어봐. 깜짝 놀래.